오너집주하기 편 9장 증자왈 신종추원 윈덕귀후의 증자가 말하였다. 끝을 신중히 하고 먼조상을 추모하면 백성들의 덕이 순우함으로 귀결될 것이다. 증자의 말이 또 나오는데요. 공자의 제자 증삼이었죠. 왜 이렇게 하기편이라는 논어의 첫 번째 편에서부터 공자의 제자들의 말이, 발언이 많이 등장하고 또 이게 자라고 지칭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승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왜 그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? 논어를 공자가 이제 내가 논어를 쓰겠다 하고 공자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손을 거치고 거치면서 제자의 제자도 또 거쳐오면서 그렇게 하나의 책으로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.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증삼의 세력이 꽤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증자의 말인데요. 증자는 효의 이해를 잘 하고 있었다고 하죠. 신종추원, 술목인데요. 끝을 신중하게 하고 먼 것을 추, 따라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? 끝이라고 하는 건 삶의 끝이니까 죽음이죠, 죽음.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신중하게 처리하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장례라고 볼 수가 있고 추원, 추는 이제 쫓아간다는 뜻인데 진짜 내가 발로 쫓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추모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원은 뭐냐? 먼 과거의 조상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거리적으로 먼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걸 말하거든요. 먼 과거의 조상을 추모하면 흔히 말한 제사죠 이게. 하면 민덕, 백성들의 덕이 마음의 어떤 작용이 귀후의 이때 귀자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돌아간다가 아니라 귀결되다. 또 뭐 귀의하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. 백성들의 덕이 후 순우하다 뭐 너그럽다 그런 뜻이죠. 너그러운 상태로 귀결될 것이다. 이건 이제 증자의 말인데요. 이것은 우리가 왜 장례식을 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지에 대한 어떠한 해답일 것입니다. 죽은 사람을 추모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삼가서 장례를 치르고 먼 조상을 추모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예법에 해당하죠. 실제로 조선시대의 예법을 보면은 물론 뭐 관혼상제 이런 게 있잖아요. 관은 관례식이고 혼은 혼례, 결혼, 상이 바로 이 장례죠. 그리고 제례가 제사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성인식 관례식이 거의 없어졌죠. 결혼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조선시대 예법에도 상례와 제례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바로 논어의 이 구절 때문인데요.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을 정성을 다해서 추모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사람의 어떤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와 나눴던 추억 혹은 우리 사회에 공헌한 업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이런 걸 봤을 때 예라는 것이 그리고 장례, 요 제사라는 문화가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전통사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관례, 성인식 관례와 혼례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이게 나중엔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. 그리고 상례와 제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. 이런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. 어떤 예제, 예법이라는 것이 예법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증자왈 신종추원 민덕귀후의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